영화나 상상 속에서나 있는 일들이 현실에도 있더라고요. 이 새끼는 잘라뿌야 돼, 그냥. X를 잘라뿌야지, 진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때로는 욕도 해주는 방송, 시원한 사이다 같은 방송, 복수 해시작. 오늘의 사연입니다. 입사한 지 2년 된 평범한 직장 여성입니다. 제가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점심을 먹고 오니까 제자리에 커피가 놓여 있는 거예요. 오, 누가 두고 갔을까요? 제 책상에 종종 간식을 두고 갑니다. 제 생일, 명절, 크리스마스에는 선물도 놓여 있더라고요. 누굴까?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라 찜찜해서 간식은 그냥 탕비실에 뒀고요. 선물은 에이 안 되겠다, 캐비넷에 넣어뒀습니다. 그냥 누가 저한테 관심을 표현하는 건가 보다 하고 크게 신경을 안 썼죠. 남자친구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남자친구와 헤어지자 문제가 터졌습니다. 가끔 익명으로 왔던 안부 문자는 애인과 헤어졌으니 마음을 잘 추스려라, 오늘 입은 옷 잘 어울린다, 짧은 치마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 그건 좀 무섭다. 심지어 퇴근하는 제 뒷모습을 찍어 포토메일을 보냈어요. 아, 무서워. 점점 사적인 내용으로 변질되더라고요. 문자 오는 횟수도 늘어서 덜컥 겁이 났습니다. 통신사에 번호 추적을 의뢰했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컴퓨터로 보낸 거라 전화번호 확인이 안 된대요. IP 추적은 경찰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요.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 먹고 사무실에 들어가는데 누가 제 머리채를 확 잡는 거예요. 어? 뭐라고요? 머리채를 확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몽둥이 같은 걸로 저를 막 때리는 겁니다. 저는 바닥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구타를 당했어요. 저를 묻지마 폭행한 사람은 부장님의 부인과 처제였어요. 뭐? 병원에 갈 때까지 저한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부장님 혼자 병문안 왔습니다. 그동안 연락하고 선물 보낸 사람이 자기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입사했을 때부터 호감이 있었다고. 제가 남자친구랑 헤어지자 적극적으로 자기한테 마음을 표현한 거랍니다. 이번 일은 집에서 보낸 문자, 카드, 현금 영수증 내역 등을 아내한테 들켜서 제 핑계를 댔다는 거예요. 사실 따로 만나는 여자가 있는데 같은 회사 직원이라면서요. 이 두 연놈을 다시는 고개 못 들고 다니게 만들고 싶어요. 아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영화나 상상 속에서나 있는 일들이 현실에도 있더라고요. 뭔 죄야? 제가 안 되잖아. 선물 줬는데 뭐가 죄야? 그게 아니고 이 새끼가 여자 A가 여자 A, 여자 B가 있어. 여자 A랑 그냥 사진 보내고 가끔 선물 보내. B랑 잠자리도 하고 이제 연인이야. 근데 와이프한테 걸렸어. 근데 얘한테 걸리면은 완전 개망신 되니까 얘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지. 여기저기 찌르고 다닌 거야. 이 새끼는 잘라뿌야 돼, 그냥. 잘라뿌야지 진짜. 이런 경우 비슷한 게 있었어요. 윗사람한테 성추행을 당하는 거예요. 이 남자는 이 여성분을 온갖 소문을 다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먼저 이랬다 저랬다 이러면서 결국에는 여자가 이제 법적으로 해가지고 터트려가지고 회사 잘리고 방송국에서 다 나오고 막 이런 일도 있었는데. 나 질문 있어요. 여자들이 왜 남편이 바람을 피잖아요? 왜 그 여자한테 가서 난리를 쳐요? 남자를 죽여버려야지. 그러니까 뭐냐면 나랑 결혼한 사람이, 나랑 약속한 사람이 그 남자지. 그 여자랑 나랑 상관없잖아. 근데 그 여자가 없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아니 이렇게 생각하지, 이 남자가 나한테 잘못한 거지. 여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 네 년이 내 남편을 꼬셨다 이렇게 생각했어. 아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늘어나고 있는 게 상간녀 소송이라고 있어요. 이혼을 안 하면서 여자만 이제 좀 혼 좀 내주자고 상간녀 소송이라고 하거든요. 남편은 어쨌든 믿지만 그래도 이혼하기는 싫은 거야. 근데 그 여자는 너무 미워. 그래서 여자한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 상간녀 소송이에요. 한국에서 공개사과 요청할 수 있어요? 공개사과는 안 돼. 공개사과는 헌재법 재판소에서 양심의 자유 침해한다고 해서 공개사과를 하는 거예요. 어우 취재. 이 여성분이 할 수 있는 소송의 종류는 몇 가지나 되는 거죠? 자 일단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는 폭행 피해를 당했잖아요. 직접적인 폭행을 한 아내,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그 주변 공범들한테 청구할 수 있고, 또 부장이 잘못 그거를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장도 어떻게 원인 제공자라니까 부장한테도 민사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고, 어쨌든 원인 제공은 부장이 한 거고 직접적인 폭행은 아내가 한 거예요. 명예훼손 등등 다 해야지. 그럼 얘는 부장은 회사까지 결국 잘라야지 이걸. 본인이 스스로 다 사표를 내야죠. 그럼 그 소송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는
지금 이 여자가 어차피 이미 피해를 입은 거 아니야. 폭행도 당하고. 이 여자가 이제 어떻게 그 마음의 위안이 될 거라고는 보상금을 충분히 받는 거밖에 없잖아. 집어쳐넣고 구속, 집어넣는다는 거는 이 여자한테 의미가 없잖아. 그냥 보상금을 충분히 받는 거. 그러니까 그 정도 소송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 근데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와요. 치료비랑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이제 정신적인 피해 보상 위자료인데 네, 위자료는 한 천에서 많으면 2천 정도. 근데요 위자료는 그런데 합의금을 더 많이 요구할 수 있잖아요. 물론 합의금 더할 수 있죠. 형사 고소를 하는데 형사 고소를 취하해 줄 테니까 합의금 달라. 그렇지, 그렇지. 합의금으로 가야 돼. 이 그 여자가 억울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합의금 정도 받고 용서를 해주면 이 부장 부인은 그 피해 여성한테 나는 막 사과할 것 같아. 그렇지, 사과하겠지. 착각하고 그랬어요. 같은 여자로서 이해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 사건의 총체적인 내용을 보면 변호사가 좋은 거네요. 사건이 많아. 좋으시겠어요, 이 변호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달아주시면 꼼꼼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